빈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올해부터 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었던 소식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7월 3일부터 안전사고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시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작년에 저희 달그닥TV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고 만약에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넘는 비용을 집주인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농촌 빈집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빈집이라고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러운 집 같은 특정 빈집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입법 예고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빈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에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통해서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직권 조치 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그리고 위의 요소 제거, 벌목 등 그 밖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1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그 밖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한 서울 및 수도권 이동 등의 이유 등으로 시골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빈집들은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순간부터 빠르게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어가고 각 지자체별로 기농 프로젝트 등으로 집을 수리해서 만원주택, 영원주택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빌려주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전국에 9만 채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분쟁 소지가 있지만 이번에 강제 이행금 부과 소식에 빈집 소유주분들의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7월 3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시골에 빈집을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혹시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벌금을 맞아서 큰 지출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